손가락 두 개를 귓가에 대고 슥슥 문지릅니다. 한쪽은 들리고 한쪽은 안 들리고 한쪽은 들리고 한쪽은 안 들리고 청력을 수시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전 오른쪽이 거의 안 들려서 확실히 비교하긴 좋습니다. 근데 기분 탓인가? 더 작아진 것 같아. 너의 플립턴을 축하해. 여기요. 양쪽에 하나씩 버튼 있어요.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쪽에서 딸깍 눌러주세요. 네. 들리세요? 네. 시작합니다. 두 글자 단어 말씀드릴 거예요. 들리는 대로 마이크에 말씀해 주세요. 네. 기차. 기차. 포도. 포도? 마을. 마음. 산책. 산책. 동이. 고래. 수영. 수영. 우리 안 들리세요? 선생님, 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루 미친 소리 하지 마. 미친 소리라뇨? 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해? 아, 이게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어? 체전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동네 수영장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시합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무서워? 너 인명구조요원 그거 자격증 시험 연습한다고 생각해. 그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너를 못 믿겠으면 나를 믿어. 응? 내가 된다고 한 것 중에 안 된 거 하나도 없다. 저 망신만 당하면 어떡해요. 저는 베테랑 강사도 아니고 수습 강사한테 배웠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야, 너는 넌 귀로 갈 능력이 다 입으로 갔다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동안 배운 대로만 해. 응? 천천히 자유형 플립턴, 천천히 배형 플립턴, 천천히 평형. 시합인데 무슨 선생님이 천천히 가라 그래요? 저 플립턴 하면 더 느려지는 것 같은데 그냥 터치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늦어도 멋지게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우와, 저 사람들 봐요. 저 선생님 제자들은 수영복도 다 국가대표처럼 맞췄나봐요. 태극기라도 박음질해서 올걸 그랬나. 선생님, 나 망신만 당하면 어떡하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플립턴 해봐. 에? 여기서요? 자, 차분히. 응? 수영장 바닥에 T선이 보이면 강하게 물을 밀면서? 아니, 호흡. 호흡을 하고 강하게 물을 밀면서 앞구르기. 물 속에서 돌고래처럼 앞구르기 해주고 벽면을 발로 탁 차고 몸 회전하기. 너무 멋있겠지, 하루야? T선이 보이면 호흡하고 돌고래처럼 휘. 벽면을 발로 착. T선이 보이면 호흡하고 돌고래처럼 휘. 벽면을 발로 착. 참가 선수들은 출발선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가 선수들은 출발선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제자리. 주님, 오늘의 영광을 미리 감사드리며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주님, 부처님, 신령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스트로크 숫자만 세면 돼.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T선이 보이면 호흡을 하고 돌고래처럼 돌고래처럼 앞구르기 해주고 벽면을 탁! 괜찮아. 다음번 플립턴 잘하면 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T선이 보이면 호흡을 하고 돌고래처럼 돌고래처럼 굴러서 벽면을 탁! 됐다! 보셨어요? 방금 터나는 거 보셨어요? 아리야! 잘했다! 제가 가르친 애예요. 제가 가르쳤어요. 지금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이요? 네, 방금 완벽하게 터난 사람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제가 가르쳤어요. 뜨지도 못하는 애를 하루하루 가르친 사람이 나 한 방울이에요. 내려가야겠다. 하루야. 하루야. 저 또 꼴등이에요. 하루야 들었어? 사람들이 다 너 보고 박수 쳤어. 아, 꼴등인데요? 아, 영상 찍을 걸. 아, 너는 너를 못 봤구나. 너 마지막 턴 성공할 때 네 멋짐 그거 느꼈어? 너 얼마나 멋지고 우아했는지 알아? 아... 왜 그래? 꼴등이라 그래? 야, 내가 장담하는데 네가 저기서 수영 제일 잘했어. 어? 하루야, 듣고 있어? 이 하루! 수영장 바닥에 T선이 보이면 거기가 바로 용감하게 턴을 돌 위치. 나는 너에게 플립턴을 가르쳐주며 오히려 배우게 된 건지도 몰라. 26살의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돌릴 방법. 나도 자랑할 거 생겼다. 제가 가르쳤어요. 하루를 가르친 사람이 나예요. 속으로 수도 없이 외쳤는데. 네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다시 만난다면 꼭 말해주고 싶은데. 하루야, 너는 내 자랑이었다는 거.